자, 이렇게 깻잎 양파쌈에다가 방금 구운 고기 이렇게 올리고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소주랑 그냥 딱 먹어버리면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안주가TV 천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건 이겁니다. 짠! 돈볼 항정입니다. 돈볼 항정. 자, 이 제품은 뭐냐면요, 돼지고기인데요. 우리가 볼살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항정살도 많이 먹는데 볼살과 항정살이 같이 붙어있는 고급 특수부위입니다. 볼살 같은 경우는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식감이 일품이고요, 항정살 같은 경우는 그 기름진 맛, 그 고기의 기름진 육즙이 소주를 부르게 하는 그 맛인데요. 이 제품은 두 개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이버에 돈볼 항정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 550g에 5,000원대예요. 5,000원대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맛이 과연 어떨지 제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은 이 정도예요. 양 상당하고요. 혼자서 먹기도 충분하고 둘이서 술안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쪽이 볼살 부위고요, 이쪽이 항정살 부위입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술은 짠! 바로 이건데요, 참이슬 오리지널의 조상님이죠, 진로골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발장전하고 구워볼게요. 자, 순식간에 다 구워졌는데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냉동고기라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냄새가 없습니다. 와, 와, 이 맛이 정말로 볼살하고 항정살이랑 딱 합친 식감이 들어와서 우리가 평소에 먹었던 그 삼겹살이나 목살의 식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위가 기름 부위이긴 한데 탱글탱글한 기름이라 와, 굉장히 별미입니다. 자, 이번에 깻잎 쌈을 싸가지고 깻잎에다가 기름장 듬뿍 찍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고추장, 마늘, 그리고 청양고추까지.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로골드. 아우, 써. 이게 냉동삼겹처럼 냉동으로 이렇게 오는데 냉장고에서 살짝 자연해동을 했어요. 냉장고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고기처럼 구워 먹었더니 예술입니다. 5천 얼마에 돼지 특수부위를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양파예요. 양파에다가 볼살항정을 이렇게 올리고요, 청양고추에 된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 양파쌈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판 더, 한 판 더. 아. 자, 이렇게 깻잎 양파쌈에다가 방금 구운 고기 이렇게 올리고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소주랑 그냥 딱 먹어버리면 그냥 아우. 아, 좋다. 이거네, 이거. 청양고추. 자, 마지막 고기 넣어서. 참! 자, 너무 잘 먹었는데요. 국내산 항정볼살 특수부위를 저희 같은 도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고요. 식감이 정말 예술입니다. 우리가 먹던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많이 다르고요. 정말 항정살 부위랑 볼살을 딱 같이 씹는 기분이라 식감에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이 기름진 맛이 소주를 막 부르게 하는 맛이라 가성비 면에서는 진짜 최고다. 왜냐면 제가 배부르게 먹었는데 아직 이만큼 남았거든요. 인정. 자,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돼지고기 좋아한다, 집에서 뭔가 특수부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 번쯤은 시켜 드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와, 맛있게 먹었다.